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내년에 5G 보급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지 볼까요? 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5G 보급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뭐 영국을 비롯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5G 보급 확대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한국은 이제 영국과 5G 오픈랜 연구 협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5G 오픈랜 분야에서 R&D를 확대하기로 이전에 이제 계약을 좀 맺었었던 부분이 있고요. 통신장비 업체 솔리드랩스와 RFHRC의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한국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시장 내에서 5G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현재 5G 채택률이 모바일의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는 92%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서는 같은 해 8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5G 보급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폰 단말기의 트래픽 증가도 지속되고 있죠. 글로벌 스마트폰 트래픽은 연평균 18%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 데이터 이용 확대는 5G 보급 확대로 함께 연결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은 이제 6G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중국 정보통신 당국이 지난 6월에 수립한 6G 비전 권고안에서 5가지 유형의 6G 대표 시나리오 그리고 14가지의 핵심 역량 지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G를 통한 현실과 또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5G 관련된 종목으로 엮인 종목이 결국은 6G 관련주로도 엮이는 것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장비주 내에서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솔리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 개발 업체죠. 그래서 국내 이통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액세스와 코어 영역에 속하는 장비죠. 그래서 중계기 그리고 전송 장비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픈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랜이라는 것은 개방형 무선망 기술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장비에 종속되지 않고 인프라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동사가 이 오픈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 오픈랜 관련된 매출로 170억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업체와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면서 외형 성장 기대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G와 6G 혼용 장비에 대한 투자 확대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3.5G 도입 때도 LTE 레디 출시로 동사가 이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5G 보안과 6G 준비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솔리드와 같은 중계기 업체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21 이평선을 타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은봉 띄우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눌림목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가 6,050원이니까 조금만 더 조정을 기다려서 한 6,000원 이하 구간이면은 매력적인 매수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리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5G와 6G 혼용 장비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오늘 반도체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올해 반도체 감산 효과가 아마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D램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도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이 나오면 면서 내년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키운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양대 그 반도체 회사일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하고 있지 않은 HBM3 관련된 매출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에 좀 더 확대가 될 좀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한 1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업체가 강한 HBM3나 DDR5 D램 관련돼서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4분기서부터도 국내 양대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된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전공정 업체들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이제 동진세미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형 전자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이제 포토레지스터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분의 4.8%를 보유할 만큼 삼성전자와의 밀접한 관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실적이 좀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V형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이제 매출이 내년에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메모리 단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2차 전지용 이제 실리콘 음극재나 NCT 조전재 관련된 부분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뭐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관련 매출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5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한 20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42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동안 이제 58만 주를 매수할 만큼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한 이후에 최근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한 3만 7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4만 2천 원, 손절은 3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순재 소장님께서는 반도체 전공정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